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목욕을 참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학창시절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으세요. 머리를 이쪽만 이렇게 기르셔서. 아, 넣으시죠. 아, 이걸 이렇게 둘러 대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 저 사춘기인데. 아빠라고 계시는데 머리를 이렇게 감아요. 그게 이렇게 창피한. 그래서 저는 아빠가 목욕탕 가자고 그러면 그게 제일 싫어. 아버지는 그 하늘 하늘이 네. 진짜 소중하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나름 그래도 아들 가서 등도 밀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아유 내일 시험이 있어서 못 가요. 뭐 이런 핑계 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죠? 서경석 씨가 지금도 이러고 계세요?